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표지판 하나. 엥? 이게 뭐야? 밟으세요? 세게 밟으라는 건가? 아니, 빨리 지나가라는 건가? 속도를 줄이라는 표지판은 봤어도 이런 표지판은 처음인데요? 이외에도 여기, 여기, 또 여기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표지판들도 보입니다. 여전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문제의 표지판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뭘 밟으라는 거지? 브레이크 밟으세요? 엑셀 밟으세요? 저 뭐지? 뭐 처음 보는 표지판인데 실제 있는 거예요? 빨리 가라는 빨리 건가? 가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네. 느낌상으론 결과는 역시나 아무도 모르는 눈치였는데요. 심지어 운전 경력 36년에 빛나는 베테랑 택시기사님도 답을 맞히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한눈에 봐선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의미를 유추하기가 쉽지 않아서요. 국내 운전자 90% 이상이 헷갈려한다는 교통표지판으로도 알려져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크랩이 직접 문제의 표지판을 찾아 나섰는데요. 어? 진짜 비슷한 표지판 있다! 봐도 봐도 알쏭달쏭한 이 표지판의 정체! 바로 좌회전 감응신호 표지판입니다. 감응신호란 교통시스템이 교통상황을 인식해 자동으로 신호를 바꿔주는 걸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좌회전 감응신호는 좌회전하려는 차가 없을 땐 계속 직진신호만 주다가 좌회전 차가 생기면 그때 좌회전 신호로 바꿔주는 겁니다. 불필요한 좌회전 신호를 생략하거나 짧게 처리하여 주 도로의 통행 효율을 높여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응신호 설치 전으로 평균 대기시간과 교통신호 위반 건수를 조사한 결과 차 한 대당 대기시간이 평균 3.8초 정도로 36%나 줄어들었고 교통신호 위반 건수도 26.7% 감소했다고 해요. 그럼 좌회전하려는 차가 있다는 건 어떻게 감지할까요? 방법은 크게 루프 방식과 영상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루프 방식은 코일처럼 생긴 루프 센서를 도로 밑에 묻어서 그걸 밟으면 차량이 감지되는 방식이고요. 영상 방식은 말 그대로 차가 있는지 없는지 카메라로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이 표지판이 달린 곳의 도로를 보면 네모난 사각형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사각형을 밟거나 그 안에 정확히 정차하면 루프 센서 또는 영상 카메라가 차량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신호를 바꿔준다고 해요. 아까 봤던 표지판 속 정체불명의 네모도 바로 이 사각형을 가리켰던 겁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표지판이 이렇게 생겼으면 몰라도 이건 진짜 너무 불친절한 거 아니야? 싶잖아요. 왜 표지판이 곳곳마다 다르게 생긴 걸까요? 감응신호 사업이 효과가 좀 좋으니까 전국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표지판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좌회전 감응신호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곳도 있지만 지자체들마다 필요한 교차로에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다고 해요. 근데 법적으로 통일된 규격이 없다 보니 저마다 표지판 모양이 전부 달랐던 거죠. 그러나 점차 전국적으로 감응신호 시스템이 확대되면서 드디어 감응신호 표지판과 노면 표지를 표준화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정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전까지 만약 도로에서 이런 표지판을 마주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도로 위 검지선만 살포시 밟아주자고요.